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부 기도. 칭찬에는 감사하고 조언에는 수용하게 하소서.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대화에서 좋은 의도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서로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의견이 엇갈릴 때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칭찬하면 교만해지고 조언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칭찬하면 감사하고 조언하면 지혜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부부의 마음에 교만함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이 자리 잡게 하소서. 우리 부부의 마음에 열등감이 아니라 겸손함을 가지게 하소서. 칭찬도 충고도 몸에 좋은 양약처럼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게 하소서. 판단과 무시에서 벗어나고 이해와 수용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자기 존재 자체의 존귀함을 갖게 하소서.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계시오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자람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아멘.